맹꽁이, 전문가TV. 자, 재미있는 고사성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또 어떤 고사성어를 준비했는지 참 궁금해져요. 네. 오늘은 좀 꽁이가 네. 천천히, 꽁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져요. 네, 말이, 꽁이가 말이 좀 많이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네. 마음을 좀 천천히 갖고 듣는 사람 좀숨 차지 않게 좀 네. 편안하게 좀, 뭐 재미도 없는데 숨까지 차면 참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꽁이가 최대한 천천히 네, 해보겠습니다. 재미는 없더라도 숨은 차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또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배우러 출발해 다음 보겠습니다. 또 꽁이와 함께 어떤 재밌는 고사성일지 네, 가봅시다. 출발. 따공우스. 따공우스. 네, 이제 대공무사. 즉, 이제 따공 대공무사. 공적인 일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따공공은 이제 공적인, 공이란 뜻입니다. 공적인 따공우스. 우는 이제 없다, 쓰는 이제 사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공무사가 공적인 일만 생각하고 사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지금 어떤 두 가지 뜻으로 쓰여진다면, 조금의 사심도 없이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일 처리가 공정하며 어느 한쪽도 두둔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네, 그럼 네. 또 여기에도 관련된 옛날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알죠. 자, 오늘은 또 천천히 한번 우리 옛날 네. 구수하게 네. 옛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한 소스 좀 넣어서 맛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도 이게 첨가제 많이 섞으면 말이 이상하게 갑니다. 잘 네. 섞으세요. 네. 옛날 진나라에 왕이 신하를 아주 충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에게, 진나라 네. 왕에게 충신이신데, 항상 이제 진나라 왕이 뭔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면은 충신에게 물어봅니다. 문의해보고 같이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해요. 어느 하루는 왕이 충신에게 지금 저기 멀리 지방에 관리를 이제 보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충신이 해호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듣더니 왕이 얘기하는 게,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해호라는 사람이 자네와 사이도 안 좋고 원수지간이라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추천할 생각을 했냐고 했어요. 그러자 충신이 얘기하는 게, 네, 저에게 그 지방으로 보낼 관리가 누가 적합하냐고 물어보셨었지, 그 사람이 저희 원수인지 아닌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나는 추천했다. 네, 나는 이제 왕이 그 묻는 그 적합한 사람을 추천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이제 나와 어떤 사이인가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의 적이 되었든, 원수가 되었든,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충신의 이제 추천한 사람을 정말 이제 그쪽 지방 관리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거기 가서 일을 너무 잘해서 그 지방을 발전시켰고, 그 지방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너무 이제 해오라는 사람을 너무 따르게 돼요. 당연히 발전시키고, 예, 칭송을 했겠죠. 예, 이제 잘 살게 해주었으니까 따를 것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아주 한 중요한 이제 자리에 비유가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자 왕이 또 충신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지금 이 자리도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사람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제 알맞춤하는 사람이 있는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자 충신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번에는 기우란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딱 듣자 왕이 또, 아니, 기우는 자네 아들이 아닌가? 자네 아들을 그 좋은 자리로 보내면은 자네는 다른 사람이 험담 소리 듣고 하는 게 이런 거에 두렵지 않는가? 네네. 그러자 이때 충신이 얘기하는 게, 왕이 방금 저에게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지, 저와 무슨 사이인가 묻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기우가 나의 아들이 기든 아니든 본인은 그 자리에 기우가 정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천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이 충신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기우란 사람을 이제 그 중요한 자리에다 이제 앉혀놓았어요. 그러자
정말 기울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 나서는 그 부서에 진짜 기강이 제대로 잡히고 그 부서의 사람들도 다와 기울한 이 사람이 진짜 잘한다고 칭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왕이 그 총신을 보면서 참저 사람은 정말로 대공무사한 사람이라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대공무사하는 승무가 나오게 된 참 대단한 겁니다. 예, 네, 충신입니다. 진짜 대단한 왕도 복을 갖다가 충신입니다. 받은 사람이고. 예, 네, 왕도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충신의 말도 받아들이니까. 네. 또 여기서 또 맹이가 또 삐딱선 한번 타줘야 되잖아요. 무슨 오늘 어떤 삐딱선을 탈 것입니까?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또 대단한 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 왕도 그렇고 이 충신도 그렇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운도 좋고 서로 간에 신뢰도 있는 거죠, 그만큼. 왜냐하면은 자기 원수를 갖다가 지방 관리로 추천해서 보낸 거는 그것까진 좋습니다. 암만 능력이 거기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근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보낸다는 건 저는 암만 그 사람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 지금은 그래도 뭐 어떤 일기예보나 제가 예를 들자면은 천재지변이 뭐 지진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도 뭐 가뭄이 들거나 그렇지, 장마가 오거나 자연재해. 그러면은 윗사람을 욕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시절에 만약에 내가 사람을 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면 그때는 왕도 사과를 하고 뭐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인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아들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 넣어줘, 마냥 제대로 안 쓸데없는 됐다면. 얘기가 나오는 예, 것이죠. 넣어줘. 그래서 제가 왜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게 없이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겪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갖다가 시켰을 때 원수가 시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 그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저이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친한 사람, 아, 이득에 가져. 관련된 가족이나 이런 걸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 넣어줘.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오비라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충신이고 왕을 위한다면은 절대 그런 빌미를 줄수 있는 부분을 갖다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암만 그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그러면 다른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을 시켜서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추천을 해서 자기가 한다 그런다면은 잘한다 하더라도 티가 안날 것이고 못하면은 욕을 먹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운이 좋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능력도 좋지만 운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암만 그게 옳다 하더라도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저기에서. 운이 좋죠. 네. 그리고 또제 밑에 제가 고위직을 했는데 밑에 사람이 또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면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또 사고 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또 어떻게 막습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암만 능력을 보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따져주는 것이 좋은 충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100% 제대로 못했구만. 90%구만요. 네.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 아유, 지는 저렇게 살면서 저거 맨날 저거 하는데. 아무튼 저는 또 이렇게 일을 얘기를 또 재미있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예문 보러 갑니다. 자, 그럼 빨리 또 예문 보러 가야 돼.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도 예문이 2개입니다. 네. 大公无私的品质是 每个公务员应具备的，그래서大公无私대公无私来讲，品质呢，여기서인품을얘기합니다。여기서는每个公务员，이제每个公务员은매개공무원하면즉모든공무원을얘기하는겁니다。公务员은공무원입니다。应은여기서应은应该응당이应자입니다。具备여기서具备는갖추다이뜻이에요。그래서이걸자연스럽게우리말로쭉붙이면은대공무사한 인품은 모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大公无私的品质是每个公务员应具备的.
大公无私的品质是每个公务员应具备的. 다음 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包青天是一个清廉、公私分明、大公无私的人. 包青天, 여기서 包青天은 송나라의 아주 이름 있는 암행어사 이름입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 TV 시리즈로 네. 중국 드라마 포청천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마에 반달 그려진 네, 그런 분입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아주. 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 포청천. 호랑이처럼 무섭게 생긴 네, 이제 사람입니다.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이거 清廉, 清廉은 청렴하다. 公私分明은 이제 공과 사가 분명하다. 뜻입니다. 大公无私的人, 대공무사한 사람이다. 이걸 쭉 이어 붙이면은 포청천은 청렴하고 공과 사가 분명하고 대공무사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包青天是一个清廉, 公私分明, 大公无私的人. 包青天是一个清廉, 公私分明, 大公无私的人. 네, 그래서 오늘 또 네. 간단한 또 고사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